안녕하세요. 샤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성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써니, 손, 왼쪽 손,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자, 아빠도 해봐봐. 자, 나래, 앉아. 앉아. 그렇지. 자, 올리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요, 어제입니다. 동물 관련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한남동 관저에서 반려견들과 반려동물과 재밌게 노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윤 대통령이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할 줄 몰랐어요. 네, 일단 이 김건희 여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물이 학대되는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 부부가 출연을 결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 부부는 이 방송 말미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윤 대통령 본인을 이 새로미 아빠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었던 리트리버 새로미를 11번째 반려동물로 입양을 했는데요. 네. 이 방송에서 윤 대통령 안내견 은퇴한 다음에는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내외가요, 이 새로미를 입양한 데는 뭔가 숨겨진 얘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건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유기견을 제가 입양을 계속 해왔더니 이제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오면은 그 아이들 밥 해줄 생각에 기뻐가지고 잠시 그 고통을 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숨겨진 사연이 있었군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할 때도 한번 또 했던 것 같은데, 김준일 에디터. 예. 근데 이거 방송되고 나서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이 시끌시끌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정치인들이 이런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이게 호불호가 확 갈립니다. 특히 이제 진영에 따라서 지지하느냐 안 지지느냐에 따라서 뭐 게시판들에 올라온 뭐 댓글 몇 개 소개하자면, 이게 정치 농장이냐 동물 농장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럴 거면 폐지하라, 안내견도 정치 도구화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가 반면에, 새로미 이야기 훈훈했다, 뭐 정치적 성향 안 맞는다고 게시판 테러하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라면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본인이 취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뭐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 하는 것도 소통이지만은, 그거보다는 국민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얘기를 좀 해주는 거, 이런 게 지금 가장 바라는 건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예능에 나가다 보니까 좀 더 비판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훈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전에 또 한 번 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나요? 그때 네. 토크하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 나왔다가 또 논란이 됐는데, 그렇죠? 그럼 재임중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 안 되나요? 글쎄요, 이게 좀 씁쓸한 게, 우리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분열정, 분파 정치, 진영 정치 서로를 너무나 비난하는 그런 그런 정치가 계속됨으로써 조금의 어떤 여지도 없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까지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사실 동물농장은 상당히 공익적인 어떤 내용도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유기견이라든지 혹은 학대된 동물들에 대한 고발도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농장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영된 이 내용이 단순히 뭐 윤 대통령 부부의 어떤 미담만 전달하려고 했던가에 대한 문제가 저는 가장 그렇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내견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안내견이라든지 또는 마약 탐지견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 공익적인 부분 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개들이 은퇴했을 때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이들은 한 10년 동안을 자기의 본능을 숨긴 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거두어서 뭔가 여생을 진짜 편안하고 정말 적응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공익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진영으로서만 바라보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지수 기자, 지금 뭐 예능 프로그램 논란은 그렇고 최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변화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네. 이번 방송 출연 이전에 진행된 조사인데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44.7%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5주 동안 연속으로 올라서 3달 만에 40%대를 회복한 건데요. 네. 이를 두고 나로 발사 성공과 G7 정상회의 참석 등 이런 외교 안보 관련 영역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는요 다음 앵커 에픽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